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선 오일장 갈 거예요. 오랜만에 외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선 오일장 가면 주말이라서 운영은 한대요. 원래는 오일장이 오늘이 아니고, 7일? 2일, 7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주말에도 운영은 한대요.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한번 출타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강릉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지금 사당역이에요. 사당역 표창 보이시죠? 이거. 사당역인데, 여기 잠시 휴게소에 들렸어요. 이제 다시 정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중간중간에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정선 아우라지예요. 여기. 여러분, 저는 지금 정선 아우라지 병원에 도착했어요. 여기 한 바퀴 돌고 조금 보여드리고 또 오일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우라지 관광 안내 관리소예요. 관광지 여기. 여기 관리소에 가셔서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여기 단풍 너무 예뻐요. 단풍이 너무 예뻐. 진짜 예쁘죠? 단풍과요. 단풍나무 너무 예쁘죠? 가을이라서 진짜 너무 다른 거 있죠? 너무 예쁘죠? 공원도 있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강아지 산책도 막 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한번 데리고 오고 싶다. 저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 너무 예쁘죠? 와, 제가 여기 한 바퀴 돌아줄게요. 여기 한 바퀴 도는데, 여기 앞에 여기 아마 공연장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같이 공연도 할수 있고,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단풍이, 올해는 단풍이 약간 군데군데 예쁘죠, 그죠? 다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세요, 산 위에? 너무 예쁘죠? 단풍나무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야영장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야영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데크 다 되어 있네요. 데크 되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맞네. 여기 보면 이렇게 야영장 가는 길이래. 여기가 야영장이라서 여러 손님 되게 많겠어요. 여기 엄청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공기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그 자체가 수영버들도 있고 이 수영버들이 이렇게 아직은 어리긴 한데 너무 예쁘다. 여기서 사진 찍고 인생 사진 나오겠는데요? 짠. 너무 예쁘죠? 지금 여기 옆에는 국화도 피어 있고 가을이잖아요, 그죠? 국화 너무 예쁘죠? 노란,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노란. 이 네이콜라보 있을 것 같아 왠지, 그죠? 아, 여기 나룻배네. 여기 지금 나룻배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룻배. 이게 나룻배 하나예요. 엄청 크다. 아, 여러분께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무역맞이 1호인 정선아리랑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평창 바람산으로 관해되어 일단은 외달풀 기다린 여인의 마음과 장마로 인하여 강을 사이에 좀 만나서 다이자는 진하게 녹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이제 아우라지 뗏목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여기 아우라지 뗏목 축제도 있나 봐요. 아, 야경 모습이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정선의 명소 다 있네요. 네. 생태수목원도 가보고 싶다. 지마에도 있고. 리조트가 너무 예쁘다. 리조트 되게 예쁘네요. 여기 정선은 여기 다 지도로 다 나와 있네요. 이렇게. 여기 앞에 강아지 산책 나왔어요. 여기 산책길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아, 여기 맞네. 저긴 출렁다리인가? 저 멀리 보이는 거?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다. 와, 정말 예쁘네. 자, 여기 뗏목 타고. 저거 타고 저기 건너가나 봐. 아, 저거 타고 건너가나 봐요. 저거 자기네가 직접 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아우라지는 요만큼 보여드리고 이제는 오일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을을 만끽하면서 쇼미카. 진짜 예쁘죠? 정선오일장 동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어떡해요? 이것도 일단 열어보자. 어, 여기 손님 많네. 여기도 손님이 많네. 뭘지 모르겠어. 근데 저 집이 유명하던데. 이 집 해동집. 여기. 그러세요. 맛있어요. 여기 마침 지출 너무 많다. 여기 다 비슷비슷한 메뉴를 다 팔기는 하는데 이 집이 이렇게 줄이 되게 길어요. 이 집이 여기 맛집 해동집이라는 데인데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갈비식당으로 저희는 당첨됐어요. 여기로 들어갈게요. 맛있게 많이 해주시겠죠? 만두도 저기 이유 좀 안내주세요. 할머니 조끼. 할머니 조끼. 소국장?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맛있어. 저희가 농사 재가지고. 어? 언제 돌아서 백공들에요. 이거 먹는 건가? 먹어도 되나 보네. 그리고 본드레. 이렇게 조기법 나가요. 두 개에 15,000. 맛있죠. 이거 골고루 드셔봐요. 진나물도 있고 방금도 있고 다 있어요. 질병이 되네. 성이다. 어, 이거 23만 안 해요. 가격도 괜찮아. 이거 막아먹으면 이거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 술도 담그면 양주 같아. 술도 담그고 물도 끓여 먹고. 저 술도 담그고. 술 담그는 게 제일 좋지. 막아먹으면 음료수 맛도 없어. 안주에 햄이도 쓴다. 네. 볶음밥인가? 이것도 약인데, 이게 다 저기 풀인데. 어, 여기 단골이 이거 되게 귀한 건데, 요즘. 아, 이거 막아먹으면 술 담그는 거구나. 어, 이거 술. 감사합니다.
이거 다 먹어봐야 되는데 맛있어. 이게 메밀인가? 그거는 메밀 오란다에. 여기 메밀이 오란다래요. 메밀 오란다. 아 여기 백반기 있구나. 네, 백반기도 나고 6시 내고 여기도 나고. 윤경이네. 네, 윤경이.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맛있지 메밀. 아니 안 나. 거기 아니죠. 내가 지금 만약에 아 이거 뻥튀기에다 이렇게 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담백한 거야. 기름기가 좀 여기인데 맛있는 거야. 국산 바다 향미. 아 향미요? 네. 사장님 여기 오란다도 감자는 오란다네. 언니 이거 바다가 샷. 오란다. 전국에 제일 맛있다는 오란다. 이거 세 쪽에. 오늘 이제 찹쌀 유가 국산 향미. 맛있어 달달. 사장님. 여기 바다야. 그래서 여기 국산. 언니 다 먹어볼 수 있어요? 안 잡고. 잡는 소리야? 그러게요. 이거 내 동문은 처음 보시죠? 이거는 먹어봤어요. 피나무 걸 아세요? 네, 먹어봤어요. 뭐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나요? 아, 이건 산딸기 피인데 이거 꿀맛이 아닌데? 아, 이거 저거잖아.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가브, 그리고 피나무랑 가루랑 다 섞어. 다 섞인 거. 약간 쓴맛인 거. 이렇게 놔두면 사양꿀은 체온에 의해가지고 척 퍼지는데 진짜 꿀, 천연꿀, 자연꿀, 순도가 아주 높은 꿀들은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러진 않고. 한 방울 더. 꽃게나무도 안에. 꿀은 아직 처음 먹어봐. 오우, 청국장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 꽃장? 어, 청국장 엄청 많이 파셨네 저거. 청국장 순식간에 파셨네. 나짜리 좋아요. 나짜리 안 드릴까? 괜찮지? 출식간에 다 파시네. 오, 이게 어떻게? 서서히 취나물에. 대추가 왜 이렇게 작아, 다? 우리 대추 대추 아, 맛있겠다. 먹어봐도 돼요. 네, 나물 갖고 싶어요. 나중에 잡숴고 싶어 택배도 되니까 애견 하세요? 네. 아가씨가 애기 문제 안 들어갈까요? 애기가 애기가 아니고 아. 자 오일장 구경 잘 하셨나요? 이제 다 봤어요. 다 보고 살 거 다 사고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또 뵐게요. 안녕.